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며 타짜를 능가하는 오늘의 서민갑부. 죄인 번호가 39번.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케이크값을 지르고 밧줄로 묶는. 할머니가 시켜야지. 내가 무슨 죄를 지르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밥을 수상쩍은 과거에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 늘 더럽게 말하는 쟤 날 보고 다 미쳤다 그랬어. 아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 돈을 떡주무르도 가지고 노는 대범함까지. 1년이면 5억 원 벌어요. 고집과 정성이 만나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성공 비결. 그거 하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나이가 어때. 황혼의 나이에 대박을 거머쥔 호랑이 할머니의 비밀 무기가 밝혀집니다. 산과 물이 아름다운 고장 강원도 양구. 이곳에 83살의 나이에 억대의 연봉을 버는 호랑이 할머니가 있다는데요. 65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구 오일장.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곳 상인들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는 곳 있나요? 제일 장사 잘 되는 곳?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양구 사람들도 많이 가고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제일 유명해요. 다 알아요. 양구 시민이, 여기 시민이 거의 다 알 정도로,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다 알아요. 양구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방앗간처럼 들러서 가는 터가 있어요. 그 공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그 구도로 그 방향인데 도깨비터라고 있는데. 네? 도깨비터라고요? 그 도깨비터가 원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망해서 나간 자리인데 그 할머니만, 유독 할머니만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돈도 많이 끌어들여요. 그 할머니만. 터에 사는 신이 있어 잘 달래면 복을 받지만 노엽게 하면 화를 입게 되는 곳이 도깨비터라죠. 선배님, 저기 이상한 연기가 나는데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 오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혹시 만인의 연인 공유 도깨비가 사는 건 아닐지? 기대 반, 두려움 반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데요. 하지만 온통 희뿌연 연기로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신기루처럼 등장한 도깨비 형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작진도 도깨비도 놀라긴 마찬가지. 도깨비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근데 뭔 일로 왔죠? 아, 예, 저 채널A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도깨비터 찾아왔어요. 여기 도깨비터인데 도깨비 몰아내고 내가 갈아요. 이상한 능력으로 도깨비를 이긴 호랑이 할머니 지영순 여사입니다. 정글의 왕인 호랑이가 어떻게 도깨비 신을 이겼다는 건지 몹시 궁금한데요.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무섭게 날아드는 호통. 가리 떨어지면 빨리빨리 시켜야지. 물갈 떨어졌다고 나한테 말을 해. 아, 할머니가 시켜야지. 내가 그걸 시키냐. 어떻게 알아. 내가 밥을 걸 알아. 물갈 퍼다 푸는 거 알아. 그래도 할머니가 시켜야지. 저런 정신 나간 구경이 있네. 누구도 안 오고 할머니 갈 떨어졌어. 이건 말이라고 그게. 이게 지금 나 이게 뭐야 이게. 똑바로 노라고. 집에 간다. 가. 자꾸 잔소리하면. 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호통 소리가 쉴 새 없이 메아리 칩니다. 내가 다 듣고 간다. 저 할머니한테서 일을 하려면 기가 다 쓰이 된다고요. 할머니. 약간은 일을 못해.
아, 여기서 일하려면요? 어. 우리도 원래 착했어. 그래서 여기서 일해서 이렇게 됐지. 거기에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괴력까지. 아이고, 가. 천하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일하시는 거 보면은 하실 때가 안 되니까 무섭게 해. 젊은 사람 더 때부터 120세 쭉. 120세 쭉이요? 네. 아주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인적이 드문 외딴 도깨비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유타하고 맞는가 봐. 여기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가 대가 세잖아. 원래 귀신터에 그거를 귀신의 길을 누르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못 누르면 못 살고. 아마 그럼 할머니가 길을 누르셨네, 도깨비를. 도깨비에 홀린 듯 잔뜩 몰려든 사람들. 그들을 끌어들인 매력이 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입 안에 들어가면 진짜 아이스크림 녹듯이 살을 녹아요. 땡겨요. 그냥 은근히 그냥 생각이 납니다. 가끔씩. 안 먹으면 좀 거전하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맛, 그 정성. 찬사를 받으며 손님상에 줄지어 오르는 것은 바로 고향의 맛이 진하게 밴 두부전골.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겨울. 야들야들한 속살 자랑하는 두부와 얼큰한 국물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오랜 내공으로 만들어낸 뜨끈한 두부 한 입에 감탄사가 절로 나고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두부는 딱딱한데 여기 거는 말랑말랑하고 좀 순두부 같다고 해야 하나? 이번에 들어가면 되게 약간 그 반숙 계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피자가 맛있어? 아니면 두부가 맛있어? 두부. 씹을수록 고소한 두부는 꼬마 친구들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남녀노소 사랑받는 두부 덕에 가게 안은 늘 만원 사례. 두부 왔어요. 두부는 그날그날 바로 만들어 공수된다는데요. 보들보들한 두부를 큼지막하게 썰어놓고 미나리와 버섯을 듬뿍 올린 뒤 육수와 특제 양념장을 더해주면 호랑이 할머니 표 두부 전골이 완성됩니다. 두부 그대로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모두부 뚝배기와 직접 짠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낸 두부구이까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소함으로 중무장한 두부군단이네요. 100%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갑부의 두부 공장. 뭐 콩나까? 예, 너 사과 먹까? 아저 지금 삭고 있는 중이야. 사과. 당내 볼까? 아, 사과요. 오매 불망 가마소다 불지키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큰아들. 아드님이세요? 예. 두부하는 건 내가 이제 한 1년 좀 돼가고. 배를 이으며 깜깜하게 두부 맛을 지켜가는 모자. 덕분에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아유, 두부 넣는 거 뭐해? 아유, 저거 봐, 아유, 저 다르면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넘쳐버린 콩물. 잠깐의 실수로 두부를 네모나 손에 봤습니다. 아, 빨리 지킵니다. 이게 뭐야, 다 냉기고. 아유, 잠깐 다 냉겼어요. 진짜 냉동해 진짜. 두지 마치야 빨리.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드리는 정성에 따라 두부 맛이 달라진다니 지영순 여사의 엄격함은 아들 상철 씨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대초 사이야 이게 넘치는 게. 그 엄마한테 한 마디 먹었네. 아,
그거 조심한다는데 그래요, 아들에게. 아, 아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계속 혼나세요? 올해 황갑이에요, 올해. 황금이시라고요? 네. 아, 근데도 이렇게 혼나세요? 아이, 그러면 뭐 가끔 혼나요, 이거 좀 혼나요. 가끔 혼나요? 아이, 어른들이 볼 때야 뭐 애들이지 뭐, 애들. 애들이지 뭐, 나이 지금 뭐하고 애들 보이지 뭐. 환갑의 나이에 두부 만들기에 뛰어든 아들.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고 이어나가기 위해서인데요.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더 많습니다. 두부 만드는 거 언제 네. 볼 수 있어요? 내일 오시라고요. 오늘 뭐 날도 좀 벌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지갑 좀 오셔봐요. 내가 하는 거 다 보여드릴게. 그날 만든 두부가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는 갑부의 식당. 얼마나 매상이 올랐니? 우렁찬 호랑이 기운으로 시작한 하루가 저물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카드 매출이 126만 3천 원 나왔습니다. 오. 카드와 현금을 더한 하루 수입은 163만 5천 원. 230명의 손님이 배불리 두부를 맛본 결과겠죠. 장사 잘 되신 거예요? 겨울에는 지금 아무래도 조금 덜대요. 덜대고 이 봄이 돌아오는 계절이 바꾸면 잘 돼요. 주말과 평일 매출이 다른 것을 감안해 뜨끈한 재래식 순두부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입은 약 5억 원. 모두가 망해나갔다는 도깨비터에서 이뤄낸 호랑이의 대승입니다. 빨리 가, 시원해. 그날 밤. 퇴근길에 나선 직원들과 달리 지영순 여사는 문 앞을 서성입니다. 그래 가십시오 어머니도. 나 안 가요. 그 잘래. 아 왜 가요? 아 싫어. 아이 먼저 가 빨리. 아이고 답답한데 혼자 죽을 거야. 아유 걱정 말고 가라고요. 아 갔다 와. 예. 그래 가시는 거예요? 예. 아이 어머니 안 가신대잖아. 아이 항상 그러셔요. 가. 가자라도 안 가. 여기서 돼. 소위 잘 되는 식당 주인은 목숨처럼 가게를 지킨다고 하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길 가는 나그네에게 뜨끈한 한 끼 대접하던 게 인생의 낙이 됐습니다. 왜 가게를 안 비우세요? 왜? 밤에는 그냥 문 잠가놓고 가면 되잖아요. 아유 그래도 잠가놓고 가도 마음이 안 놓아요. 왜냐면 사람이 진행하다가 또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아침 양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가고 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제는 주방 옆에 딸린 쪽방 생활이 익숙해졌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안 가? 가 이제 나 차야지. 내일 와요, 내일. 나 차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 식당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요가라도 하시려는 걸까요? 널찍한 매트가 깔리더니 익숙한 듯 찾아오는 밤 손님까지. 낮보다 아름답다는 갑부의 밤을 급습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딱 걸린 5인방. 제보에 따르면 이 은밀한 이중생활이 수개월째 이어져 왔다는데요. 동양화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가만히 누르면 그게 치매가 올 것 같더라고.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예, 이게 또 아주나. 그게 없어지는 거야. 노인네가 진짜 여기 다 가잖아. 일하는 사람 다 가고 혼자 계시잖아. 할머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 오는 거야. 편안하니까. 그래. 인심을 잃어봐. 누가 여기 놀러 오나. 나이 드신 분도 나한테 안 놀러 오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지영순 여사. 8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다음 날 새벽. 전날 약속했던 5시에 손두부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이제는 친근하게까지 느껴지는 호랑이 할머니의 호통. 양구의 아침을 가장 일찍 열며 20년째 이어오는 두부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시겠다는군요. 어머, 이거 맷돌이에요? 맷돌, 콩가는 맷돌. 양구에서 농사지은 100% 국내산 콩만 사용하는 것이 철칙인데요. 물과 함께 맷돌에 곱게 갈아주면 크림처럼 뽀얀 콩물로 변신합니다. 이걸 뭐야? 시집 와서부터 하면 뭐 50년 되죠? 아유, 시집까지 할 때도 했지. 여머니가 그냥 많이 하셨어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두부를 만들어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지영순 여사. 그 손맛이 지금의 갓불을 잊게 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뭘 했는지 알아? 할머니, 왜? 아직 몸 건강하게 살아요. 할머니가 기대야 우리가 이런 두부 먹지? 할머니가 하시면 혓가닥이야. 오래오래 갈래 몸 건강하게. 시집 올 때부터 함께한 커다란 무쇠 가마솥은 그녀의 자부심이라는데요. 콩물이 늘어붙지 않도록 저어주며 불앞을 지키는 83살의 최고령 서민 갑부. 고된 작업이지만 변함없는 맛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물을 왜 끼얹어요? 막 끓어서 넣으면 불러 다 넣거든. 그러면 이제 넣기 전에 물을 뿌리면 또 지지 않고 또 넣으면 또 지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넘어가고 하나도 없어요. 두부 만드는 건 곧 인내와의 싸움인데요. 2시간 동안 푹푹 끓여 부드럽게 풀어진 콩물은 고운 면 보자기에 걸러 비지와 분리해줍니다. 그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지영순 여사. 두부장가 시작할 때 내 손으로 깎은 거예요. 이제 깎아가지고 한 20년 끄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야. 반들반들하게. 이것도 대근도 부러질라지고 이렇게 두꺼운 게 다 달았잖아. 이게 친구나 똑같은 거야 이게 내가. 아, 친구야. 한 살 한 살 함께 나이를 먹으며 중후한 멋을 뽐내는 나무주거. 20년 두부 역사의 산 증인인데요. 뜨거운 두부를 일일이 눌러 짜던 손도 고단했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손이 왜 그러세요? 손? 손. 관절이 하도 두부 주물러 짜서 바꿔 부러졌잖아. 마디마디가 휘어버린 손. 치열했던 삶을 통해 얻은 그 무엇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계속 두부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이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가끔가다 쿡쿡 쉬쉬어. 맨날 아프면 못 하지. 이제 간수를 넣어 굳힐 차례인데요. 두부가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눈으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지영순 여사. 황금 비율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답니다. 양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독해도 딱딱하고 너무 미열감은 너무 부드럽고 이걸 딱 맞춰가지고 액체에 맞춰가지고 부으면은 두부가 야들야들한 게. 콩물이 엉기는 정도를 보며 세 차례에 나눠 간수를 넣어준다는데요. 오로지 감각으로 두부에 뭉치는 정도를 파악할 정도니 그녀 자신이 곧 레시피인 셈입니다. 어떤가요? 몽글몽글 폭신한 게 변해가는 두부가 보이시나요? 아유, 애까는 애기도 애끼잖아. 이렇게 잘 정성 들여서 봐주잖아. 이 두부도 마찬가지야. 너무 막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갓 엉긴 상태가 우리가 즐겨 먹는 순두부인데요. 모두부를 만들기 위해선 틀에 넣고 물기를 빼줘야 합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쉼없이 이어지는 과정. 음식의 또 다른 이름은 정성이라는 말이 있듯 이 두부 한 판에 고스란히 담긴 건 지영순 여사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큰 가마솥에 끓였는데 이거밖에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요. 7kg 콩 한 마리, 두부 30모로 환골탈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2시간 되면 돼요. 그렇게 짜야만 두부 야들야들한 게 마치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눌러줘야 부드러운 두부를 만날 수 있다는군요. 두부 한 판을 만드는데 꼬박 4시간이 넘게 걸린다니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드세요? 하루 새벽 4시부터 나오면 네 판은 해. 아. 지금 겨울이니까 좀 덜 되지 아무래도. 그럼 요즘에 몇 판 정도 하세요? 요즘에 두 한 하루 두 판. 지난 2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들어 온 두부. 이 순간 느끼는 행복에 죽는 날까지 두부 만드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답니다. 두부가 부들부들하고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내 목김줄이에요, 이게 이 두부가. 안 되고 망가지는 날은 내가 망가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평을 드려야 돼, 내가. 두부는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두부가 완성되는 네. 시간에 맞춰 찾아온 손님들. 우리 세 분은 안 되죠? 예, 세 분은 안 되는데 두부가 생겨가지고 네. 어서 오셨어? 인천에서 마포로 출발해 왔다는가요? 인천서요? 예, 예. 아이고, 멀리서 오셨구만. 이렇게 갓 만든 손두부를 사갈 수 있는 날은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두부 사러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뭐 거의 한 달 한 번씩 옵니다. 두부 그냥 동네에서 사드시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드셔야 돼요? 아니, 맛이 틀리죠.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그 먼지까지 왔겠습니까? 맛이 틀리겠다는 겁니다. 맛이 틀려요? 네. 제가 먹은 두부 중에 처음 맛있어서 이래 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름값이 더 드실 것 같아요, 기름값이. 그래도 맛이 좋은데 왜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두부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보통 두부 한 모에 슈퍼에서 한 2천 원 오는데 이게 6천 원짜리 한 모에. 6천 원이요? 6천 원. 그렇게 맛있어요? 괜찮아. 전국 팔도에서 앞다퉈 몰려들게 하는 지영순 여사표 재래식 손두부의 고고한 품격. Let's begin.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두부와 어떻게 다른지 동일한 높이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려 두부의 탄력성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골프공이 바로 튕겨져 나가는 다른 두부들과 달리 서민갑부의 손두부만 떨어지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 채 골프공을 살포시 감싸 안습니다. 두부의 부드러움이 눈으로도 확인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기에 더욱 돋보이는 갑부의 비법. 덕분에 두부 작업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콩을 바라보는 지영순 여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애미야! 네? 아, 이거 뭐야 이러냐, 콩이! 뭐 이상한 게 있어? 뭐 이상해? 콩이 이게 뭐가 잘못 들어갔네? 뭐? 지난밤 불려둔 콩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이 콩이 흑이 콩하고 지방 콩하고 틀리거든. 요 들이다 봐봐. 뭐 먹어요? 야, 눈깔 까만 거 있지? 눈깔 까만 거요? 요 틀려. 그렇게 표가 나는 거야 이거. 이건 후임콩이야 이거. 요 깨끗한 거는 지방콩이야. 이거 요 깨끗하잖아. 근데 누가 갖다 이거 쳐놓을까? 죄송해요 사장님. 어머니 제가 넣었어요. 야! 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요? 어머님이 두부 쪽으로 아주 그냥 순달하셨나 봐요. 아 그럼요. 아 두부 쪽 몇십 년 하셨는데 중국산 콩하고 국산 콩하고 갖다 놓으시면 다 구별하세요. 바로 구별이 돼요. 아 진짜요? 그럼요. 순간 호기심이 발동한 제작진. 그 길로 수입콩을 공수해 왔는데요.
콩에 대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갑부의 능력을 알아보기로 했던 겁니다. 아이고, 왜 갖다 놨어? 이걸 왜 갖다 놨어? 한번 테스트해 보느라. 어이, 난 좀 그 곱자로 사야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뭐, 큰일 나, 이거. 어디까지나 갑부를 믿기에 진행된 테스트라는 거 아시죠? 후이콩은 싱거워 두부로만 아무 맛도 없고 맹물 없고 여기 지방 콩으로 하면은 먹으면 그렇게 달라 좀 구수한 맛도 나고 싱겁질 않아. 정말 두부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국산 콩과 수입 콩을 사용해 같은 방법으로 두부를 만든 뒤 맛을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두부를 모두 맛본 뒤 자신의 입맛에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두부를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부는 좀 옛날에 먹던 그 두부 맛, 단맛과 고소함이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평소 먹던 그런 두부 맛 같은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입에서 녹는달까? 네, 약간 그런 맛이 나요. 거친 느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왜 두부가 이렇게 꽉 밀도가 꽉 차여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네, 네. 나무가 얼마 안 돼가 나무 좀 해와. 나무요? 아. 어머니 말씀이라면 그곳이 어디라 한들 일단 달려가는 장남 상철 씨. 장비부터 남다른데요. 두부 장사를 하며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늘 땔감 담당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하세요? 힘들어서 여자 목을 못해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 좋게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이거 이 산도 이거 어머니가 고생 하셔가지고 이런 그 작은 땅인데 이거 산이. 어머니가 사놓은 땅이라고요? 호랑이 할머니 아니랄까 봐 산을 사랑하는 오늘의 서민 갑부. 땅 면적만 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는데요. 반갑이 넘은 나이에 두부 장사를 시작해 일군 재산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다 진짜 다 조족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특히 더 하시다고. 우리 어머니는 작은 거인이에요 아주. 정말. 작업을 끝마치고 다시 산을 오르는 상철 씨.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아, 저기 산에 좀 갔다 올라가래요. 거기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 뭐 좀 찾을 게 있어 올라가는 길이에요. 찾을 게 있다고요? 예, 예. 이 엄동설안에 산에서 뭘 찾겠다는 건지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오지 말아요, 오지 마라. 아이고, 오지 말아요, 자꾸 오셔. 여기 위험해, 안 돼. 미끄러져 안 돼요, 여기. 포기하기엔 너무 높이 와버렸는데요. 슬라이딩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 여기네, 여기야. 아, 잠깐만. 뭐가 있어요, 뭐가? 아, 여기 좋아요. 좋은 거 있네요. 한 줄 와보세요. 표정부터 의미심장한데요. 좋은 거라니 뭘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삼이에요, 삼. 예? 삼이에요. 삼이요? 예, 예. 씨앗을 산에 뿌려 10년간 길러낸 산양산삼이라는군요. 무려 네 뿌리나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서 산삼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나 이 근처에다가 씨를 드문드문 몇 개씩 넣어놨어요. 후손들 캐먹으라고. 이제 아. 후대 신만애들 캐먹으라고. 이게 이제 한 20, 30년, 40, 50년 먹으면 좋은 삼이 되죠, 이게. 이렇게 귀한 약초를 허락 없이 캐도 되는지 의심이 들 찰나에 꺼내든 이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탄핵에 입성하려면 2증이 있어야 돼요. 아 2증 있어요? 네 이거 없으면 저 불법이에요 안 돼요. 아 그럼 원래 직업이 뭐셨는데요? 아 직업은 옛날부터 신만이에요. 아 신만이셨어요? 네네. 이거 봐요 이거 사진 이거. 평생 이런 사람 한번 목해보고 죽는 신만이들이 많아. 내가 하도 삶이 좋고 커서 기념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한 장 드니까 아저님? 이걸요? 예. 네. 저 주셔도 돼요 이거? 아 그럼 이거 뭐 나 많이 찍어 갖고 다니잖아 그래서 많이 찍어 갖고 다닌다고요? 아 그럼 이거 여기도 많아요. 이다가 이제 똑같은 사진이야 이거 다 요 이거 똑같은 사진. 예 이거 요 여기도 있잖아. 꽤나 이제 이거 저 내 아는 지인들 이렇게 하나씩 줘요. 요 사진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신다고요? 나도 웃겨요 내가. 이거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이 귀한 삼은 왜 계신 건가요? 노인네가 요새 좀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네 좀 갖다 드리려고 어머니 좀 갖다 드리려고 우정 온 게지 여태로 여기까지 지금. 어머니께서 몸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신의 복이라 믿는 상철 씨. 그 깊은 효심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에게 활력을 선물할 삼이 예쁘게 꽃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래 이제 오세요. 빨리 갔다 옵시다. 잔주름이 지난해 어버이날 천만 원을 호가하는 산삼을 속여서 드시게 한 건 어머니께 비밀이라는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그 덕분에 나이를 잊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 아닐까요? 고생은 많으셨어요. 진짜 그 겨울에 뭐 덧물이 나와 뭐고 뭐 그렇다고 뭐 수돗물이 나와요. 그 샘국에 내려오는 계곡물 받아서 그거 찬물에 그걸로 해가지고 두고 가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하고. 참 돈이 뭔지 노인들 내가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22년 전 미결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영순 여사. 당시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야, 내가 되냐? 어?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죄인 번호가 39번.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흑업을 지르고 밧줄로 묶는 죄인이야, 내가? 그리고 그냥 막 지랄을 했는데. 암투병 중인 남편을 병간호하던 중. 지영순 씨, 맞으시죠? 내가 지영순인데 누구시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잠깐? 농지에서 포장마차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응? 불법 농지 전용죄로 수배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응? 이게 뭐냐고? 우리 영감 죽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못 간다! 용감! 용감!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하루 한 번 두 번 이렇게 까무러쳐요. 내가 집이 못 오잖아. 이놈의 집을 헐라고 했는데도 내가 집을 안 헐으니까 후배네 이렇게 잡으러 왔대. 남편 걱정에 산송장처럼 누워 지내던 어느 날. 아줌마, 밥 안 먹고 죽으면 정문으로 못 나가고 개구멍으로 나가요. 영감님 보러 가려면 밥 먹고 정신 바짝 차려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나가야만 했죠. 선처를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간 병원. 왔어. 그 사이 남편은 병세가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기다리다. 아내가 오기까지 안간힘으로 버텼던 남편. 그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걸리는 건 우리 영감님. 이만큼째 힘주고 갈아떼는 거 그거 못 보여준 거 그거 하나만 내가 걸리지 딴 거 걸리는 거 없고 집에 애들도 다 먹고 살고 나도 이제 몸 건강하고 자리 잡히니까 그저 먹고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그게 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기 위해 두부 장사를 시작하게 된 지영순 여사.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죠. 맛있겠다. 맛있겠지? 응, 나도 한번 줘. 한 번씩? 나도 한번 줘봐. 응. 맛있겠다. 콩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의 아내에서 두부 가게 사장님으로 새로운 날개를 펼치게 된 순간입니다. 내가 두부 장사 60대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 남들은 나이 60이 넘으면 뭘 하느냐고. 그래도 내 자신감을 갖고 내가 좀 해보겠다는 마음 먹고 내가 시작을 했고요. 했는데 300만 원도 갖고 100만 원도 갖고 개인 빚도 뭐 500, 400, 200쯤 것도 그쪽 부어놓은 뒤쪽 50만 원도 갖고 자꾸 갚으면 장사하는 거야. 그 돈을 모은 거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청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내가. 인생의 황금마차가 되어준 지영순 여사의 두부가게. 오늘도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육수 좀 더 주세요. 육수 좀 더 주세요. 이 육수가. 아, 네, 드릴게요. 너도나도 애타게 찾는 육수에 뭔가 특별함이 숨어있나 봅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해 산 넘고 물 건너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요물이 따로 없다네요. 이거 다 마저 네가 다 살려 먹어야 돼. 이거 다 늙으면 아까운 거야. 밑바닥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 맛. 국물에 감칠맛 나는 게 맛있어요. 칼칼해가지고 이게 더 시원하게 먹는 이유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맛이 차오르는 거야. 아, 육수에도 맛이 차오르대요? 그렇죠. 두부 맛을 200%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신통방통한 육수. 그 비결은 지영순 여사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아들도 정확한 비율을 모르는 특급 비밀이라는데요. 양파, 대파, 다시마 이 안에 여기다 무도 갖다 넣어야 돼. 아, 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육수 재료 4대 천왕 양파, 대파, 다시마, 무. 설마 이게 끝은 아니죠? 이제 들어가 춘대. 아,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없어, 이제 끝났까. 추워. 아이고, 추워. 그 흔한 멸치 하나 안 들어간다니 이거 어째 평범하다 못해 시시하기까지 한대요? 제작진의 눈을 따돌리고 다시 나타난 지영순 여사. 무언가 한 움큼 쥐어들더니 육수 냄비에 몰래 넣었습니다. 오늘 여기 뭐 하세요? 깜짝이야. 아이 뭐로 왔어? 오늘 뭐 넣으시는 거예요,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대로 줄행랑을 치는데요. 어질러진 흔적을 따라가 보니 베일에 쌓여 있는 이것의 정체는 새우가루도 건새우도 아닌 새우젓이라고요? 이걸 또 언제 보고 와가지고 이거 새우젓. 이게 육구 만드는데 그전에 내가 메리치 이루도 육구 내보고 또 북어대가리도 육구 내보고 가골 빼다구 국물 그것도 내보고 했는데 좀 시원한 맛이 좀 덜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인네들이 궁합은 캐우저기 궁합이 맞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캐우저기로 내가 육수 내는 거야. 이거 내가 개발해가지고. 재료의 깊은 맛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준 뒤 사명을 다한 건더기는 건져주는데요. 찌꺼기를 제거하며 맑은 국물이 나올 때까지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조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못 먹어 이건. 이 깐지 그냥 하면은 국물이 텁텁하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도 결코 쉬이 넘어가는 법이 없는 지영순 여사. 음식에 대한 소신 있는 고집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정평 안 드리면 맛없고 정평 드려야지. 그럼 손님들이 언젠가 알아주나 봐요. 그럼 알아주지 손님들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대충 맛대가리고 그냥 어묵이나 해주고 해봐. 제대로 만든 만큼 그 가치는 빛을 발하기 마련이죠. 문지방 달듯 찾아드는 손님들이 먼저 알아준다네요. 다시 또 오고 싶은 집이에요, 사실. 음식점은 다시 또 오고 싶어야지 그 음식점이 대박이 나는 거지. 한번 갔는데 맛이 없으면 안 오죠. 진짜 맛있는 거죠. 거의 한 20년? 거의 한 10년째 다니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거 같아요. 저희 진짜 일주일에 못 와서 두 번, 세 번은 보통이고요. 네 번씩 거예요. 아줌마! 우리 딸내 네가 왔구나. 장사 중 제일은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하죠. 지영순 여사에겐 특별한 인연이 많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딸내미라고? 아니에요. 그전에 같이 초창기 멤버. 딸이나 마찬가지야, 딸. 딸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포장마차 장사 10년 만에 번듯한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여기가 귀신 나오는 가게래. 그러게 말이야. 부푼 꿈도 잠시. 도깨비터라는 인식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직원 월급은커녕 콩살돈도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민정이 엄마. 월급 이렇게 자꾸만 밀리고 못 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천천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두부 만드는 재미로 다니는 건데요. 그래도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콩이네. 누군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몰래 콩을 두고 간 건데요. 그렇게 1년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콩을 두고 사라지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은 지영순 여사. 은희는 다름 아닌 가게 일을 도와주던 순희 씨였습니다. 월급이 밀리기를 여러 달, 불평 한마디 없었기에 고마움은 더 컸습니다. 어르신, 일찍 나오셨네요. 민정이 엄마였어. 은인이 누군가 했지. 어려울 때 내밀어준 손은 지금껏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거 돈 받을 때 내가 눈물이 나와. 야, 이거 내가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나. 내가 힘들을 때 그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내가 그 대신에 잘해줬고 내가 또. 내가 이거 어떻게 주냐? 젊게 살으라고? 그래. 큰한 거 샀어. 너는 네 아들 잔치 때 전화 안 오고 혼자 먹으면 나한테 뒤져. 그 인연을 10년째 이어오며 가족만큼이나 돈독한 사이가 된 두 사람.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적으로는 항상 머리 그게 떠나진 않지. 있는데 없는데 마음. 내가 해주고 보태주진 못해도 내 마음만 내가 생각을 하지. 앞으로는 좀 일 좀 좀 덜 하시고 좀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겠죠. 그날 오후 지영순 여사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빙어 축제 가실래요? 같이 갑시다. 장사하다 말고 빙어 축제는 어인 행차신지 차로 한 시간을 달려 인제로 향했습니다. 눈밭에 펼쳐진 은빛 얼음 숲에서 빙어 잡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온 몸으로 겨울을 만끽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빙어 안 먹고 가면 서운하겠죠. 저도 빙어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걸 참 맛있게들 드시네요.
빙어를 잘 드시네요. 네, 잘 먹어요. 빙어 장사를 했기 때문에. 빙어 장사 하셨어요, 이번에? 네. 포장마차 할 때 빙어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빙어 좋아해요. 그런데 벌써 출출해진 걸까요?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간이식당에 자리를 잡는데요. 축하하나요, 어른이. 이분 누구세요? 아, 우리 큰일딸. 우리 딸의 딸. 딸이요? 딸이 계세요 여기? 여기 딸, 우리. 우리 딸이가 하나야. 아, 따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도와가며 어깨너머로 두부를 배웠다는 딸 상옥 씨. 이제는 제법 잘 나가는 두부 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져다 하시는 그대로 거예요? 그대로 전수 받아서 그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장사하시는 거세요? 저희 인제. 인제 시내. 인제 시내에서요? 네, 네. 그럼 다른 분도 계세요 혹시? 막내아들. 막내아들 춘천 것도 해요. 막내아들님 춘천에서 사시고요? 모두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는 서민가쁘라는데요. 알고 보니 강원도를 주름 잡는 두부 가족이었군요. 딸이 장사를 잘하는지 감시하러 몰래 인제까지 온 건데요. 짜박이 주세요. 짜박도 드려요. 짜박이 주세요. 짜박이라고요? 이름 한번 참 독특합니다. 전골도 아니고 조림도 아닌 것이 대체 이 음식의 정체는 뭔가요? 이제 터미널 앞에 그 두부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소문이 알아서 몇 번 가려고 하다가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못 먹고 한 두세 번 못 먹고 그냥 왔는데 여기 출조 때 오니까 지금 이게 있어서 반가워갖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인제의 명물 짜박 두부. 짜박 짜박 끓는 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칼칼한 양념의 화끈함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두부의 앙상블의 황홀 그 자체입니다. 칼칼하면서 좀 졸이기 바로 전맛? 그래서 두부 전골 맛도 나고 조림 맛도 나고요. 이 두부집의 클라이막스는요. 두부가 좀 남으면은 밥을 좀 이렇게 넣고 기름. 어우, 젊은 친구가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들기름까지 넣고 달달 볶아주면 악마의 맛이 따로 없다는군요. 오늘 밤도 야식을 부릅니다. 저희 엄마 국밥 맛있어요. 원래 저희 엄마도 음식을 좀 잘하시는데 오늘 따라가지 못하네요. 양념 비법 전수해가지고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양념 비법.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손님들이 그 양념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만의 비법이죠. 간장의 비법이 있어요. 요 간장이에요. 아, 이게 간장이에요? 예, 예. 집에서 직접 만든 특제 간장 소스가 짜박 두부 맛의 8알을 책임진다는군요. 어머님은 아세요? 이 간장 만드는 거를? 아니요. 아직까지 안 알려드렸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만. 도톰하게 썬 재래식 손두부에 버섯을 올린 뒤 간장 소스와 고춧가루로 양념하는데요. 고소함이 배가 되도록 넣는 들기름은 화룡정정입니다. 고집스럽게 만든 어머니의 손두부와 아이디어 뱅크 딸이 개발한 양념장의 기묘한 만남. 두부 요리가 이렇게나 매력적이어도 되는 건가요? 아유, 이거 언제 다 해야 되냐? 야, 손두부 좀 한 그릇 떼놔봐라. 먹어보자. 너 하는 풍기 좀 내가 먹어봐야 알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어머니의 가르침. 심정과 두부 장사를 하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요. 돈이 아닌 맛과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배를 잇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마늘, 고춧가루, 기름, 그거 조금 중간으로 딱 비벼볼까? 네. 그래 이제. 네. 내 입에 안 맞아. 다음에 오면은 엄마 입에 맞게 해드릴게요. 네. 알았어. 많이 잡어요.
제 생각에는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것보다도 기술을 전세해서 물려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 매당 매천 매 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콩 하나로 쉼 없이 달려온 길. 콩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콩을 통째로 삶습니다. 청국장 또 만들어야지. 삶아가지고 또 띄워야 또 팔지. 아궁이 불내와 청국장 띄우는 내음이 가득했던 시골집의 겨울 냄새가 떠오르는데요. 3시간 동안 푹 삶아낸 콩은 물기를 꼭 뺀 뒤 전용방으로 옮겨줍니다.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볏짚에 있는 자연균을 이용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망가지지 말고 잘 뜨라고 하는 방법이 지푸라기가 그게 일방적적하는 거래요. 펴더라고. 짧은 시간 발효시켜 먹을 수 있는 겨울철 최고의 영양식 청국장. 뜨끈한 아랫목에 이불을 푹 덮어주고 40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3일. 청국장 많이 찼더라고. 한번 먹어보고 부쳐달라는 가람피도 부채지고. 사흘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콩콩한 냄새가 먼저 지영순 여사를 반깁니다. 맨 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가 있기까지 참 질긴 콩과의 인연. 아부마! 애비야! 그런데 그 목숨 같은 콩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콩과 함께 걸어온 인생. 야, 다 떴네 뭐 아주. 무슨 말해? 근데 이게 안에 뜨긴 잘 떴는데. 다 떴으면 돼. 잘 뜨면 돼. 긴 세월, 자부심 하나로 빚어낸 고향의 맛이 그동안의 노고를 증명해 주는데요. 이제 그 비법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청국장이나 두부나 내게는 내 목숨과 똑같은 음식이야. 이게 내 목숨줄 걸고 하는 거니까 자식들한테 미리 가르쳐서 물려줘야지. 죽기 전에 물려줘야지. 8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처럼 살아가는 지영순 여사. 그녀는 말합니다. 목숨을 바꿀 만큼의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평생을 달려와 맞은 인생의 황혼기. 그녀가 써내려간 찬란한 기적 뒤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범함은 거부한다. 엉뚱한 이 청년의 정체는? 노는 것이 제일 좋다는 청년 갑부. 재미파라! 파라! 저는 34살입니다. 월 매출 3천 정도? 대기업 연봉을 뛰어넘는 대박 인생. 재미를 팔아 갑부가 된 청년의 비밀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